한전 전체 임원이 2만 2천 명이고 총자산이 239조.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조죠? 네. 하루 이자가 122억입니다. 부채 탕감 어떻게 할 건지, 한전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조직 진단은 해보셨습니까? 부채 누적 적자 및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뭐 국민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네. 이야기 하지 마시고 1년 부임하신 지 지금 1년 되셨는데 조직 진단 몇 번 했습니까? 조직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인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조직 진단 아닙니까? 조직 진단이 뭔지 모릅니까? 아, 그런 거라면요. 뭐 항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걸 뭐 저 공무원 조직도요. 기초자치단체도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원이 적정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전부 다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얼마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니? 대한민국에 이런 큰 공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를 그렇게 안고 하루에 122억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그냥 뭐 멍하게 앉아 계십니까? 멍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찾아주실 겁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한전에 어떤 혁신을 통해서 한전에 누적된 적자를 비롯해서 재무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한전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의 노력, 정부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또 국회에서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한전의 자체 노력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한전의 자체 노력은 어떤 거고 정부 당국의 협조는 어떤 겁니까? 한전이 하는 것은 아무리 물론 제일 먼 것은 편한 것은 전기요금 정상화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우리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가를 어떻게든지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한전의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또 물가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한 분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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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전 조직이나 안전 인원은 적절합니까? 전기 판매 요금 높여가지고 그 정상화하겠다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안전이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나 또 분산법으로 인해서 배전망 관리 운영을 위해서도 지금 인력 소요가 상당합니다만은 그런 인력 소요를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증원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들 지역에서 주민 뭐 작은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 공급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해서 자 변압기가 있는데 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가 세 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변압기가 고장나서 개인 아파트에 그 전기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개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썼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전력 아니 원인 제공자가 한전입니다. 한전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전류가 잘못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그게 어떻게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이 전력에 있어서의 사고나 정전과 같은 것들은 한전의 어떤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그 전기가 잘못 들어가서 개인 사유 재산에
고장을 일으켰다면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한전입니다만 책임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전 약관에 의하면은 전혀 배상이나 보상 그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한전 약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전만의 것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 OECD 각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국가보다 더 권력 기관입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력설비 고장이나 정전 등이 있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자, 네. 네, 좀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답변하시고요. 마무리하세요. 한전에서 네. 피해를 끼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한전에서 최소한 보상을 해야 된다. 약관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관 개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력 설비의 고장이나 또는 정전에 대한 피해 발생 시에 물적 피해와 정전 피해 배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 전력사도 거의 저희 한전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승강기 고장권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약관 개정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